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양진호 회장이라는 분, 어제 뭐 하루 종일 뭐 TV, 라디오, 뭐 인터넷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만행이 공개되면서 양진호 회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직원 폭행 영상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 공개된 영상 더 충격적입니다. 전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예. 폭행도 물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맞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요. 예. 이 전직 직원을 데려다가 폭행을 하는 장면. 이건 그제부터 이제 보도가 되면서 큰 물을 일으켰는데 어제 이 시간에 두 번째 공포의 워크샵. 맞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닭을 마당에 풀어놓고는 석궁으로 쏴서 맞춰라. 예. 못 맞추니까 일본도를 끄집어내와서 칼로 베어라. 자기가 이렇게 휙 던지도 던져놓고 이제 칼을 휘두르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저녁에 백숙을 먹는 것과 지금 석궁, 뭐 칼, 이 칼은 심지어 불법 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공포의 워크샵에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원되고 있는 게 일반 호프집에 가서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도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 예. 5만 원, 10만 원 내고 가게 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면은 자 오늘 술값 다 당신이네. 돈이 없다 그러면 월급에서 공제시키는 그런 이 지시까지 내렸다. 이런 오너가 할 일은 절대로 아니지 절대 않습니까? 예. 신입사원들에게 계속 무한 술을 돌려서 거의 이제 토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태가 상당히 다수 벌어졌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보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이제 사업 전반에 또 불법성은 없는가 등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도 또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고 예고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어제 정말 하루 종일요 양진호 회장의 폭행 영상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침에 어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오디오로만 들으니까 정말 제가 운전을 하는데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텐데 자, 그 맞았던 피해자의 현재 심정은 어떨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직 방송은 보지 못했대요. 그렇군요. 일부러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면은 너무 가슴이 떨리고 또 그렇군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아플 것 같아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꼭 용기를 내서 양 회장에게 사과를 받겠다. 그런 각오는 갖고 계신 상태입니다. 네, 그동안 오너 갑질 참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 사건은 유독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양진호 회장 왜 이렇게 대체 직원들에게 이런 행동을 강요했을까요?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좀 과학성하고 과시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강제로 머리를 염색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카페를 갑니다. 야외 카페 같은데. 그러면 그 머리를 이렇게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갈색으로 물들인 그 성인아 남성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니까 그런 풍경과 상황을 좋아해 따르더라고요. 즐기고 약간 그럼... 좀 이상한 좀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취재 기자가 자신 SNS에 이 양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 사진을 뭐 여러 차례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양 회장이 혹시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던 게 본인의 부, 막대한 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웹하드 업체를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위디스크와 파일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위디스크와 파일로리를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의 회사 지분이라고 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나 이런 대표이사가 과반 이상의 어떤 지분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양진호 회장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양진호 회장 본인이 이 모든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장악력이 다른 일반 회사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양진호 회장도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 재산이 한 2천억 원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어떤 직원들에 대한 폭행이 있었을 당시에 나는
때려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벌금 정도 내면 벌금 정도 내면 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또 하나 이제 이걸로 이제 의심스러운 이런 정황이 앞서 이제 공개된 이 폭행 동영상도 회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정말 더 상당 부분 상습적으로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영상 속에 나오는 피해자 말고 예. 그 외에 다른 여러 피해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냐. 결국에는 양진호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 영향력 이 부로부터 나오는 이런 사회적 영향력으로 뭐 정관계 아니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관에 인맥을 형성하고 이런 것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분명히 있겠죠. 내가 이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로 관두게 되면 혹시 다른 취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직원들 입장에선 했을 것 같다는 그냥 예상입니다만. 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지금 저 막 맞는지 폭행 피해자가 예. 해당 직원의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고요. 예. 사표를 내고 예. 사표를 내고 난 상태에서 회사를 찾아갔던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왜 퇴직한 직원이 저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빌 수밖에 없었느냐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 하는데요. 예. 저 피해자가 이 프로그래머였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요? 네, 프로그래머다 네, 보니까 이 IT 업계 전반에 양진호 회장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혹여 내가 회사를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예. 혹시 양진호 회장이 업계에 이야기를 갖고 나쁜 평판을 만들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뭐 부를 뭐 과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난 사람 때려도 된다. 이런 얘기 뭐 이런 생각 자체는 큰 잘못이 아닌가. 그렇죠. 주윤발 씨는 그 돈 많은 거 다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정말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게 기업인데 그 회사는 양진호 왕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취재진이 만난 양진호 회장의 모습은요 사뭇 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양 회장은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사과를 한다거나 말 안 하고 항상 뭉개버리고 대답 안 해버리고 자기 회사 직원들처럼 폭군처럼 지내는데 또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좀 뭔가 캐려고 가면 기자들은 또 도망가더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외부인이 이제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밖에 안 나옵니다. 하도 안 나오길 밖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때서야 양 회장답지 않게 개구멍으로 뒷문으로 나가더라고 몰래. 자 사람을 때리면서 큰 소리 칠 때와 기자가 따라오니까 저 이렇게 네. 꽁무니를 빼는 모습이 예. 정말 대비되는데 자 오늘 뭐 한 8시 전후로 해서 이제 네. 추가 폭로를 하겠다 했는데 내용이 대충은 이제 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은 밝혀졌습니다. 예. 양 회장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배경에 관한 영상이 네. 준비돼 있다. 이제 취재한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명인과 관련된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려 했다. 이런 맞습니다. 뭐 그런 취재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털이라든가 예. 일반적으로 지금 웹하드 업체들 여기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예. 이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콘텐츠이고 우리가 뭐 굿 다운로드 운동도 있습니다만 예. 그 중에 불법적인 이제 콘텐츠가 숨겨져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요즘 한참 또 논란이 된 은밀한 사생활이라든가 불법 유통물 우리가 이야기하는 몰카. 근데 여기에 만약 유명인이 들어있으면 예. 포털 같은 데는 이걸 걸러냅니다. 그렇죠. 필터링을 다 합니다. 맞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에요. 최근에 낸시랭 씨는 그래서 전 남편 이혼 소송 중이죠. 예. 왕진진 씨하고 이 문제가 있었고 예.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유명인의 이러한 컨텐츠가 업로드된 게 발견되면 예. 업체가 스스로 삭제하거나 이걸 빼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의외로 지금 이 회장의 경우에는 양 회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방조하려고 했던 정황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저 직원들의 증언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이 업체의 구조 자체가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면 그것이 왕왕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예. 그걸 스스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업체를 따로 냈어요. 필터링만 전담하는 업체를 따로 세워서 이게 이제 일종의 디지털 장의사 그래서 당신의 이제 이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이것도 또 유료 사업으로 전개를 하면 예. 한쪽으로는 올리고 한쪽으로는 지워주고 이중으로 돈을 벌게 되니까 예. 이게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사업 아니냐.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고요. 유명인의 콘텐츠를 오히려 더 유통시키려고 했다. 의도적으로요?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예. 의미냐면 트래픽을 올려서
자신들 사이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이 폭주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예. 일종의 마케팅 전략 차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사업 자체가 비윤리적으로 지금 막대한 부를 일군 다음에 자신이 왕국을 만들고 왕이 돼서 직원들을 저는 참 이게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 임직원들 머리 색깔까지도 마음대로 빨간색으로 하시오, 파란색으로 하시오, 뭐 순대 간 색깔이 마음에 드니 그런 색으로 염색해 보시오. 이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람을 취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정말 이런 행태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 심리 분석까지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위디스크 뭐 젊은층 가운데선 정말 많이 이용하는 맞습니다. 사이트이기도 한데 예. 이런 저작물을 불법 유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구속된 적도 있다고요? 네, 이제 2011년도였다고 합니다.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웹하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작권이 2000년대 후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오래된 뭐 외국 영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취해지게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휴였습니다. 그래서 예. 일정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위탁받아서 판매를 하고 판매된 만큼의 저작료를 웹하드 업체에서 받아가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운로드 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사기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건수를 굉장히 부풀려서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해당 영화라든가 드라마 등의 저작물을 약 5만여 건을 업로드를 해서 11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만약 적법한 수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저작 제공받은 어떤 저작권 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수를 부풀려가지고 조작해서 152억 원의 저작권 수익을 가로채웠다라고 해가지고 구속까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양진호 회장 또 다른 폭행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점이 어제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예. 정말 계속해서 관련 혐의가 드러나네요. 취재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엄청난 보복이죠. 두려움. 처음에 공개한 그 영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 기록을 세 페이지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직원들이 세상 밖에 말을 못했고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건을 무려 3, 4년 동안 처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뭐 네. 기자의 이야기만 들어봤을 네. 때는 이제 검찰도 이 양준호 회장을 이렇게 조금은 혹시 뭐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가 처음 해본 그 이 전 직원을 데려다가 양진호 1이라는 예.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댓글 다섯 개 달았다는 이유로 저렇게 때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건은 그 내용이 이미 예. 검찰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4년 전, 5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지난해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건데.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서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모 교수를 데려다가 이때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직원이 다 보는 가운데 무참하게 집단 린치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면 그 직원 폭행 사건은 직원 왜 그때 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제 조작하고 자기 업무를 하면서 아무도 돌아보고 말리지 않았는지가 또 의문이 해결되는 전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해도 상당한데요. 맞습니다. 뭐 폭행을 하고 직원에게 강제 염색을 시키고 강제로 뭐 마늘을 먹게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변호사님 지금까지 혐의만으로 어떤 처벌이 예상되실까요? 네, 일단은 강요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인사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뭐 불이익까지 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직원들 회사 직원들에게 원하지 않은 일을 시켰다라는 부분은 강요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에 가서 이 닭을 날린 상태로 그것을 굉장히 좀 잔인하고 잔혹한 맞습니다. 방법으로 이렇게 해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동물보호단체에서 고발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요즘에 이제 올해 뭐 미투 운동이 촉발이 되어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웹하드에 올라와 있는 여러 이 성인 콘텐츠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전부 다 불법적인 동영상이 과연 이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인지 의문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인 유통, 성인이 이런 어떤 사생활 동영상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취재를 한 기자들은 이제 더 놀랄 일이 많다 하는데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일로 더 놀라고 네.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어떤 후속도 보도들이 나오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또 소식인데 물류센터에서 택배 작업을 하던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네. 발생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나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29일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레일러가 이렇게 바쁘게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트레일러는 이미 하차를 한 상황이었고요. 비어있는 트레일러가 상차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후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갑자기 뭔가에 부딪혀가지고 운전자가 트레일러에서 급하게 뛰어내립니다.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해당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 트레일러의 문을 닫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트레일러와 충돌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112 뭐 구급대가 와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대학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숨졌다라는 그 사고입니다. 예, 정말 끔찍한 예.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망한 직원 33세 건실한 청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사망한 청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아까 가족 얘기가 지난해 10월에 입사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 10월 이후까지 연말까지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연말 정도에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올 1월부터 그냥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업종이 굉장히 몸이 고되기로는 그렇겠죠. 손꼽는 업종입니다. 맞습니다. 예. 단순 작업을 그 쏟아지는 그 택배 물량들을 분류를 해야 예, 분류를 해야 되고 이 주소지로 분류도 해야 되지만 크기도 제각각이죠. 그렇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레일러 하나를 꽉 채워서 상차를 하고 마지막에 문을 닫는 과정에 새로운 트레일러가 또 짐을 시켜서 들어오는데 두 컨테이너 사이에 끼게 된 거예요. 예. 장파열과 과다 출혈로 숨지게 된 상황인데 예.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 정말 안타까운 청년들의 청년의 삶을 이렇게 맺게 했는데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안전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원래는 작업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신호수가 있어서 이 오가는 차들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예. 작업자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지금 후진하면서 사람을 못 본 건데 예. 상당히 어두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작업장 자체가 산업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앞으로 지금 이런 위험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악한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예. 유가족의 안전관리 부실 지적에도 회사 측은 매번 비슷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자, 다음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뭐 즐겁고 반가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기대하고 고대하던 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골이 오늘 드디어 나왔다면서요. 드디어 나왔는데 멀티골로 터졌죠. 네. 그래서 전 2대0까지 보고 새벽에 나왔는데 예. 지금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3대1로 끝났습니까? 예. 이긴 거 맞죠. 그중에 두 골이 손흥민 선수의 골인 거죠. 예. 대단하죠. 지금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골이 안 터진다고 예.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8월까지 아시안게임에서 예. 너무 열심히 뛰어서 지금 이제 몸 체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리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9경기 무골 행진이었습니다. 예. 정말 단비 같은 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티골 성공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 조금 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예. 너무 겸손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골을 넣은 것을 제외하고는요. 제가 좋은 경기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 선수가 골 넣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 신나는 아침입니다. 네, 아시안게임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첫 주장 완장을 달고 금메달이라는 성과까지 이뤘는데 한동안 골 소식이 없어서 많은 축구 팬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실상부 사실 최고의 축구 스타잖아요. 저희 연봉 얘기도 네.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무엇보다 본인 마음고생이 제일 심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장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가진 어떤 무게감 때문에 골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런 경우를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A매치 페널티킥 실패 이후에 뭐 자책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10월 10일이었죠. 우루과이 전이었습니다. 우루과이 전에서 골키퍼와 이렇게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골을 넣는 거냐라고 했었는데 힘차게 골을 넣었는데 이 완전히 막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10월 이전에 9월 17일 코스타리카 전 평가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차 넣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페널티킥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그 경기 전 이 코스타리카전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페널티킥을 차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국민들한테 미안한 어떤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오늘 이렇게 멀티골이 두 골이나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분발해서 10골까지 10골 이상 이렇게 골을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골이 토트넘 통산 150번째 경기에서 두 골이 나와서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예.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역시 겸손하니까 겸손해요. 축구 실력도 실력이고 겸손까지 하니까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더 큰 사랑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